이번 시간은 638페이지 전기설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설비. 전기설비는 뭐 두 문제에서 뭐 세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기설비에서 뭐 기초 이론제, 전기설비의 개요 부분이 먼저 나오고 있죠. 자, 전화. 보통 우리 그 물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러죠. 그러면 전기는 그 전위차가, 전기 즉 전위차가 있죠. 그것을 보통 전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압에서는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자, 직류전류하고 교류전류가 틀리죠. 저압기준이 있고요. 고압기준. 자, 특별고압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유형이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교류의 저압 개념이 나왔었죠. 그래서 제가 아마 종합 문제 지문으로 쓸 가능성이 높았겠죠. 그래서 이제 고압 기준을 하는 건데 고압 개념이 지문으로 나온 것이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지문 형태로 나오거나 아니면 직류하고 교류를 동시에 저압이 얼마냐 이렇게 언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류하고 교류의 개념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압은 직류는 750볼트지 이하가 되죠. 그리고 교류가 600볼트지 이하를 저압을. 그래서 이제 고압을 기준 잡으면 되죠. 고압은 자 750볼트지 자 초과해서 바로 7000볼트지 자, 이하까지가, 바로, 화합이죠. 그런데 교류는 600볼트지 초과. 그래서 초과니까, 이하부터가 저압되죠. 초과. 그래서 7000볼트지 이하까지가 됩니다. 그러면 특별고압은 동일하죠. 똑같은 거죠. 그래서 7000볼트지 초과가, 바로 특별고압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639페이지 전류 개념이 나옵니다. 자, 전류에는 직류전류가 있고 교류전류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직류는 자 세기와 방향이 일정한 전류죠. 그런데 교류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 차이를 가지는 주기를 가지는 것이 교류전류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직류는 뭐 전화나 이런 통신설비에 관련된 것은 직류를 씁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도 직류죠. 배터리 가지고 하죠. 그래서 이제 직류를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전기 시계 같은 거 이런 것은 직류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뭐 고속 엘리베이터 이런 것도 직류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하철 같은 전차 있죠. 이런 것도 직류전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류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전등이죠. 전등 설비나 아니면 저런 거 우리가 조명 설비 전등 조명이나 그다음에 전열 열을 발생하는 게죠. 난로에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교류 전류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속 엘리베이터가 교류 전류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뭐 전동기 돌리다든지 이런 동력 설비들 우리가 교류 전류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항이란 것은 이제 도선 전선에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작용을 우리가 저항이라고 표현하죠. 저항 개념이 되는데 이때 자 저항은 보통 도선 이제 또 고유 저항이죠. 도선의 고유 저항, 고유 저항을 뭐 비저항이라고도 하죠. 이것을 뭐 비저항이라고도 하는데 도선의 고유 저항을 갖다가 도선의 길이죠. 길이를 단면적 전 도선의 단면 전선의 단면적으로 나눠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항은 그래서 기본적인 자, 이 두 가지하고는 비례 관계고 비례 관계가 되고 그다음에 단면적하고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선의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이 커져요. 그러면 이제 저항이 생긴다는 것은 열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졌는데 전선이 뜨거워지고 있다. 그러면 저항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다음에 단면적하고는 반비례입니다. 그래서 단면적이 크면 우리가 저항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막 멀티탭에다 막 꽂아서는 막 열이 생기죠. 그러면 저항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페이지 641페이지 주파수 개념이 나오죠. 주파수는 1초에 이제 저 위상차의 주기를 몇번 반복하느냐, 이것이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파수의 단위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는 옛날은 사이클이라 썼지만 지금은 헤르츠 단위를 쓰고 있죠. 헤르츠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 헤르츠를 쓰는데 보통 우리나라는 60헤르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주파수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그게 나죠. 50헤르츠 지역에서 60헤르츠를 사용했다. 지역에 사용했을 경우 기기를 50헤르츠 기기를 60헤르츠 그럼 주파수가 달라지겠죠. 그럼 주파수 변화가 있었죠. 그랬을 때 전동기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것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50헤르츠 기기를 60헤르츠에 사용하면 주파수가 증가된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회전수가, 이 전동기 회전, 모터의 회전수가 증가됩니다. 그러면서 무부하 전류가 감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용률이 양호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효율이 상승되니까 전격 출력 증가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간단히만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전력과 역률에 관련돼서 보시면, 이제 전력은 보통 이겁니다. 기본적인 직류 전류의 경우, 직류는 전력은 전하 곱하기 전류가 되죠. 전하 곱하기 전류가 전력인데, 자, 교류 전류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교류 전류는 전력 개념이 단상 교류 전류하고 삼상 교류 전류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상 교류 전류에서의 전력은 이 단상 교류 전류에서는 전하 곱하기 전류에다가 역류를 곱해 주시면 됩니다. 역류를. 그래서 전압과 전류에다 역류를 곱해 주시면 이것이 전력 개념이 됩니다. 근데 삼상 교류 전류는 위상이 3개니까 루트 3이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역률이란 것은 보통 직류 전류는 전압과 전류가 일치합니다. 위상이 일치합니다. 그런데 교류 전류는 전압과 전류가 서로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는 그 위상 차이가 생기죠. 그것을 역률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럼 보통 이제 역류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 콘덴서란 장비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형 건물일 경우는 각 기기마다 콘덴서를 설치해서 역류를 개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대규모 건축물은 변전실에서 고압용 콘덴서를 이용해서 일괄 개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빌딩과 같은 데는 변전실에서 일괄 개선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단지도 변전실에서 일괄 개선해서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콘덴서를 그래서 보통 역류를 개선을 목적으로 콘덴서는 병렬로 배치를 합니다. 병렬로 배치하면 어떤 효과를 가져주냐? 그러면 640페이지 창고에 나오면 수용가적인 측면입니다. 공급자적인 측면, 사업자적인 측면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수용가 측면에서 이런 효과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콘덴서를 병렬로 설치함으로써 역류를 개선하겠죠? 그러면 이 역류를 개선해줌으로써 일반적으로 저겁니다. 줄일 수 있죠?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절감되는 겁니다. 전력 손실을 줄이다 보니까 전기 요금을 우리가 수용가 측면에서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역류를 개선해 전하 강하. 보통 전하 강하는 것은 이것을 전하 강하라고 합니다.
자, 전원 전압이 전격 전압보다 낮아진 현상을 전압 강하라 해요. 그러면 그것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경감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설비, 이 용량의 여유분이 증가되죠. 그럼 이 변전 설비의 여유분의 용량이 증가되는 겁니다. 그리고 배전선의 변압기의 손실이 경감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특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이거는 명심하세요. 수용가적인 측면에, 수용가. 우리가 사용하는 측면에서의 이 얻어지는 효과단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강전설비에서 보시면, 강전설비에서는 우리가 전체 다를 공부하실 필요 없고, 보통 643페이지 본 간선이 나와요. 자, 간선은 무엇을 간선이라 칭하나요? 자, 그러면, 건물에 보시면 일단 전기를 분배해주는 배전반이 있어요. 배전반이 있고, 각 층에 분전반 패널보드가 최소 하나 이상 설치가 됩니다. 면적이 크면 많이 설치되어 있죠? 분전반이 이렇게 각 층에 이렇게 있어요. 계속 있습니다. 분전반이 이렇게 있을 때, 그럼 여기에서 이 배전반에서 전기 공급에 전선을 빼줘야 되겠죠. 이렇게 전선이 나가요. 이것이 간선이에요. 이것이 간선이라고 표현합니다. 간선, 이 전선을. 그리고 분전반에서 이제 저기 나갑니다. 분기회로가 나가요.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전등이 있거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콘센트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선이 하나씩 나가겠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여기서 나간 전선, 이걸 분기회로라고 해요. 분전반에서 전선이 나가죠? 그러면 여기에 분기계폐기 차단기가 있는 거죠. 분기계폐기, 보통 차단기가, 배선용 차단기가 있는 거예요. 배선용 차단기. 그래서 여러분들 서킷 브레이크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퓨즈가 없다 해서 노 퓨즈 브레이크 해서 NFB라고도 칭하고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 간선입니다. 간선. 간선은 유일하게 나온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설계 순서가 유일하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644페이지 간선 설계 순서. 그럼 일단 간선 설계할 때는 여기에 있죠. 예를 들어 이 간선이라고 이 간선에 걸리는 부하를 먼저 산출해. 부하 용량을 전등, 콘센트, 에어컨이 있을 거고 뭐 많겠죠. 이런 것을 다 부하 용량 산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기 방식, 배선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3상 4선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거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선 방법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전선의 굵기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근데 순서는 한번 나오면 끝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간선의 부하 용량 산출 제일 먼저 한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3번에 배선 방식 또는 전기 방식이라고 하는데 얘는 유일하게 3상 4선식에서 N상이죠. 중성성 개념이 나왔던 거예요. 백색 또는 회색. 이 유일하게 한번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유일하게 한번 냈습니다. 역사상. 그래서, 최근에 거의 안 다루고 있습니다. 옛날에 초창기 한번 다루고 거의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규모 건물의 배선 방식이 3상 4선식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645페이지 이제 분전반. 분전반 패럴보드는 여러분들 아파트에도 주택용 분전반 있죠? 세대에. 그러면 분전반은 우리가 전기기를 안전하게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분전반을 우리가 두게 됩니다. 그리고 고장분을 최소한, 고장을 어디에서? 분전반에서 유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은 퓨저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럼 가지려고 그러면 퓨저가 녹았더라면 전을 차단시키는데, 최근에는 차단기, 서킷 브레이크 다 돼 있죠. 그래서 차단기가 탁 내려가게 되는, 가부하가 딱 걸리면 차단기 탁탁 내려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신속히 수리가 가능하죠. 그런 목적으로 분전반 패널보드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분전반은 매 층마다 설치해야 돼. 매 층마다 설치해야 돼. 부하의 중심에 설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고층 건물은
가나 파이프 샤프트 부근에 설치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층 건물은 이 파이프 샤프트 부근에 있는 이유가 건물을 지을 때, 자, 이겁니다. 파이프 샤프트 있는 부분이 코어 부분이다. 설비를 집중해 놓은 부분이에요. 거기 다 모든 배선이나 파이프 이런 게 그쪽에 다 가고 있거든. 그래서 그 근처에 설치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분전반 용량이죠. 분계로 길이는 30m 이하 제한을 둡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이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이 커져요. 그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길이를 짧게 하라, 30m 이하로 하라는 거고, 분계회로서는 여기에서 분전 나갈 수 있는 게 20회선이 기본 원칙이다. 예배론 둘 수 있지만 기본 원칙이 20회선이다. 그리고 647페이지 보면 분전반의, 자, 분계회로 구성시 유의사항 나옵니다. 뭐 될 수 있으면 같은 회로 동일 회로 이렇게 묶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것이 이겁니다. 거기 보시면 저거 나오죠. 석기가 있는 장소에 아웃렛. 자, 그래서 아웃렛은 인출하는 부분이 아웃렛이죠. 전기. 그래서 여러분들 콘센트. 자, 콘센트 있죠. 그 뽑으면, 자, 콘센트 플러스 되어 있어요. 그 뽑으면 뒤에 설치 트라마에서 전기를 인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아웃렛이라고 해요. 아웃렛. 그래서 이제 석기가 있는 아웃렛은 별도 회로 한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거라고 보시면 된다. 여러분들 에어컨 설치하는 데 있죠. 에어컨 코드. 그 부분이 습기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에어컨은 우리가 가동하면요, 물이 생겨서 물을 바깥으로 빼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습기가 있는 아웃렛의 대표는 에어컨이에요. 그래서 별도 회로로 처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동과 전등하고 콘센트도 원칙은 별도가 맞습니다. 대경우는. 그런데 단독주택같이 소규모, 주택의 소규모 건물일 때는 같은 회로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분계회로는 별도의 분기계획을 시설해서 별도의 분기계획을 다 배선용 차단계를 설치해서 사고를 최소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647페이지 하단에 변전설비 나오죠. 뭐 변전설비 또는 수변전설비라고, 변전설비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또는 숫자를 붙일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다. 수변전설비 또는 그냥 변전설비 이렇게 하면 돼. 쉽게 모르면 변압기 이렇게 기억하면 돼. 변압기. 변압기. 그러면 자, 우리가 고압의 전류를 그대로 세대에다 공급해주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래서 사용전압전류를 만들어서 공급을 해주는데 그것이 바로 변전설비 또는 수변전설비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일 먼저 이 설계할 때 제일 먼저 부하설비의 용량산출을 먼저 해야 돼. 부하설비 용량산출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부하설비 용량산출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데 이때 자 이겁니다. 부하 일일이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각 세대 방문해가지고 냉장고 몇 개요, 뭐 다리미 몇 개요, 드라이기 몇 개요, 전기난로 몇 개면 일일이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등 몇 개 켜고 있어야 하는 거. 그래서 이 우리가 부하 밀도를 우리가 하는 게 부하 밀도에다가 우리 보통 인구는 인구 밀도로 가죠. 면적도 없잖아요. 그래서는 전기를 사용하는 게 양이니까 부하라 하면 돼. 부하 밀도에다가 연면적을 곱해서 우리가 부하설비 용량을 산출을 합니다. 그러면 부하설비 용량만큼 변압기, 변전설비 용량을 결정하면 변압기가 너무 커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수용률이나 이런 부등률이나 그리고 부하율을 고려해서 이것을 고려해서 최대 수용 전력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수용 전력을 우리가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대 수용 전력은 어떻게 구할 것인가? 최대 수용 전력은 바로 이거 보면 되네. 바로 부하설비의 용량에다가 위에서 부하설비 구했죠? 그 용량에다가
여기서 수용률을 곱해서 계산하시면 돼. 수용가에 사용하는 율을 곱해서 최대 수용 전력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용률의 시계 개념이 이거잖아요. 수용률은. 수용률이란 것은, 보통 부하설비 용량을 분모에다 두고, 수용 전력, 최대 전력이라고 그래. 최대 수용 전력을 분자에서 백분율로 표시한 거. 이것이 수용률이죠. 수용률. 이걸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수용률을 구하고 나서, 수용 전력 구하고 나서, 바로 수변 전설비, 변압기 용량, 휴선 설비, 변압기 용량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용량 결정을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히 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648페이지 보면 변전실의 위치 개념이 나오네. 부하의 중심에 가까운 곳에 변전실을 설치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3번, 체감과 통풍이 양호하고 습기 먼지가 적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여기는 이제 변전실은 그래서 이제 습도 조절은 이제 이겁니다. 한기 통풍을 통해서 습도 조절이 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은 변전실은. 그런데 만약에 그걸로 안 됐을 때 기계 설비 도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 점을 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지 649페이지 변전 설비 용량, 그게 나오죠? 수용률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부등률, 부하율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용률은 수용가에서 얼마나 사용하느냐, 그걸 나타내고, 그리고 부등률이 높다는 것은, 높으면, 설비, 변압기 이용률이 높다는 겁니다. 설비 이용률이 높다라고 표현한 거고, 부하율은, 그죠? 최대 전력만큼 계속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평균적으로 부하가 걸릴 것인가, 그걸 나타낸 게 부하율이죠. 그래서 부하율은, 거기 보시면, 부하율 개념은, 부하율은 최대 수용 전력이 분모에 오는 거예요. 최대 전력만큼 계속 안 쓰잖아요. 그래서, 평균 수용 전력이죠. 수용 전력이 부하가 얼마 걸리냐. 이걸 나타낸 것이 부하율입니다. 부하율. 이걸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변전설비, 주유기, 변압기는 기본이죠. 고압의 전압을, 전류를 낮춰주는 거죠. 사용 전압 전류를 바꿔주는 게 변압기고, 그 다음에, 651페이지 보면 차단기가 나옵니다. 차단기는 서킷 브레이크 약자 따서 CB라고 많이 쓰죠. 앞에다가 저걸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보통, 저압 차단기가 아파트 세대 내에 있는 저압 차단기를 좀 공부하시면 된다. 저압 차단기. 그러면, 아파트 세대의 분전반 안에 들어있는 차단기가 저압 차단기예요. 그러면 저압 차단기로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 아파트 한글로 써놨습니다. 누전 차단기가 있고요. 아파트 분전함에 배선용 차단기가 있어요. 얘들이 대표적인 저압 차단기의 종류다. 좀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652페이지 4번에 단로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초창기 1회 때 시험 나왔던 게또 봐두세요. 단로기. 단로기는 전기기기의 점검이나 수리의 경우, 일반적으로 회로를 불리셨네. 그러면 인위적으로 사람이, 전기가 흐른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단로기를 내리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로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 단로기는
부하전류 개폐는 안 됩니다. 가부하 걸려서 개폐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폐는 못해, 부하전류는. 그래서 무부하로, 그래서 해로 분리를 해네. 무부하로 개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겁니다. 플라스틱 된 파이프에다가 앞에다 갈고리 같은 걸딱 해가 딱 끌어서 딱 내룹니다. 그것이 바로 달로기 개념이 된다는 점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보호장치는 뭐 개전기나 급류기 피래기 등이고, 근데 최근에 서지 보호장치를 많이 합니다. 서지 보호장치. 자, 요새는 피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합 접지 공사를 합니다. 종합 접지. 그래서 종합 접지 공사 피대만 되는 게 아니고 통신 다른 거 같이 전기하고 같이 접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자, 전기 기기를 안전을 보호하겠죠?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통합 접지 공사에서 전기 기기 안전을 보호할 목적으로 쓰지 보호장치가 설치가 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652페이지 감시미 제어에서는 운전하고 정지 표시를 정확히 알아두시면 된다. 전기에서의 운전은 적색 램프입니다. 그래서 보통 자동차는 적색일 때 정지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정지가 녹색 램프가 됩니다. 구분해 두시고. 그다음에 예비전원 개념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예비전원은. 자, 보통 여러분들 예비전원은, 자, 우리가 각, 파트마다 예비전원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내기가 애매한가 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소송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비전원은. 자, 왜 그런가 하면 분야마다 예비전원 개념이 다 틀려요. 그래서 소방은 기본이 20분이거든요. 기본이 20분이고, 고층이 되면 40분이고, 그 다음에 초고층이 되면 60분 되거든요. 그런데 유도등에서 전원은 기본 20분이고 11층 이상 되면 또 60분이 되고 다 틀려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상용 승강기는 예비전원이 2시간이고 다 기준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예비전원을 다루지는 않는 것이고, 그러면 예비전원은 축전지가 있고 자가발전설비가 있고, 최근에 여러분들 UPS란 무정전 전원 장치를 쓰고 있는 거죠. 무정전 전원 장치. 그래서 보통 전압과 전류를 일정하게 공급해 주기 위해서 UPS 무정전 전원 장치를 보통 쓰고 있습니다. UPS. UPS도 바로 예비 전원 장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압과 전류를 일정하기 위해서,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데는 UPS 장치가 크게 있겠죠. 이런 거 없으면 문제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서 컴퓨터로 무슨 업무를 한다, 내가 일정한 전압과 전류 유지하고자 할 때는 UPS 우리 맞는 거 하나 사시면 돼. 인터넷에도 파니까. 그래서 UPS 무전정 전원 장치가 됩니다. 간단히 개념상 한번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기회로 콘센트는 여러분들 이제 열심히 이제 꽂는 게 콘센트. 보통 콘센트는 바닥에서 30cm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수용 콘센트 섞여 있는 데는 80cm 이상에 설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저기죠. 소방에서 다른 비상용 콘센트 있죠? 걔는 좀 높죠. 0. 소방관들이 꽂아야 되니까 0.8에서 1.5m 사이에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동기 모터는요, 교수님들이 전공이 아니라서 잘 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안 나오고 앞으로도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접지공사. 자, 접지공사는 전기 누설이 발생하면 감전사고나 화재 위험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접지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 접지공사는 거기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제1종 접지, 제2종 접지, 제3종, 특별 제3종 접지로 나눠집니다.
용도에서는 삼종적지 분전한 가지고 냈었죠. 가지고 출제를 했었고, 그다음에 저항치는 자 1종이나 3종에서 아마 다룰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종 접지는 15옴 이하고 3종 접지가 100옴 이하가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접지선의 굵기 정확히 알아두십시오. 1종 접지 공사는 자6 제곱밀리미터 이상 연동선 했죠. 자, 연동선은 쉽게 잘 구부려진 여러 가로 돼서 자, 실내 전선도 잘 구부려져야 되잖아요. 거기 있고 보통 연동선 개념이 있고 전선에는 연동선이 있고요. 딱딱한 경동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실내에 사용되는 건다 연동선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연동선은 그리고 단위가 제곱미리로 나타냅니다. 연동선은 제곱 스퀘어라고. 그런데 자 경동선은 직경 밀리미터고요. 이렇게 나타냅니다. 틀려집니다. 그래서 연동선 6제곱밀리 이상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2종 접지는 16제곱밀리 이상이 되고, 그다음에 제3종 접지하고 특별 제3종 접지는 2.5제곱밀리미터 이상이 되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 좀 해두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657페이지 배선공사법부터는 우리가 잠깐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